안녕하세요. 저는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네. 네, 저는 지금까지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는 동아리나 해외 봉사활동, 여행, 하고 싶은 다른 일보다 장학금이나 학점 관리를 위해 오로지 학교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해 준비했지만 그 미래가 와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고 여전히 취업이라는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현재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할지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이 점점 지쳐갑니다.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있냐고 물으면 떠오르는 순간이 없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사는 것이 옳은 건지 저를 위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게더 재밌겠어요? 공부하는 게더 재밌겠어요? 게임하는 게, 네,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만 계속 하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까? 아니요. 그거 똑같지.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가 필요하다.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라면, 현재 공부하는데 재미를 붙여야 된다.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지 말고. 이게 필요하면, 내가 만약에 운전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운전 배우는 과정은 필요 없고, 운전만 할줄 알면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운전을 배우려면, 그 편리를 하려면, 운전 배우는 과정에 힘들어 하지 말고, 자꾸 배우는 과정을 즐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필요한 거라면 공부하는 거를 재미를 붙여야 된다. 그걸 일을 악담을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괴롭죠. 근데 이제, 자기 필요성도 별로 못 느끼고, 부모가 억지로 알아서 해야 하면 이제 괴롭죠.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고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욕심을 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고시 공부가 필요하다. 정말 재밌다. 법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재밌고 이걸 공부해서 내가 앞으로 법률적 자기 권리를 못 찾아먹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하면 법률 하나하나 아는 게다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고시 공부해가 월급 많이 받고 판검사 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재미가 없지.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고시 공부를 하면 고생해가 공부한 결과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이 버는 검사가 돼도 돈의 유혹에 넘어가 판사가 돼도 돈의 유혹하고 변호사가 돼도 자꾸 돈을 주는 사람의 돈 많이 주는 일거리를 자꾸 잡는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법에 피해를 입는 사람을 구제하는 게 아니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부정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는 걸돈 많이 벌기 때문에 된다. 그래가 아이들이 하는 거는 나중에 의사가 돼도 굉장히 불행하고 변호사가 돼도 불행해요. 그러니까 정말 법률을 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왜이 권리를 사람들이 몰라가 저 고생을 할까? 내가 이거를 이용해야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고시 공부가 안 돼가 그만둬도 법률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근데 지금 이걸 하면 돈 많이 번다. 좋은 직장을 갖는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 좋은 줄 누가 몰라요. 그러면 지금 인생이 지금 불행해지지.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요. 하고 싶어서 준비하는데 법률을 이렇게 보면 법률 조항이 이러네, 이런 원칙이 이러네 이거였는데 공부하는데 뭐 원래 못하면 내년까지 하면 2년 하면 되고 3년 하면 되는데 그거를 괴로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 힘들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서 공부하는데. 좀 그거 말고 더 이렇게 그동안 계속 포기해왔던 것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뭐 어떤 이거를 거? 뭐 여행이라든지
해외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못해왔는데. 그러면 스님이 아까도 얘기했잖아. 결혼도 하고 애도 키우고 스님도 하고 그래 할 수가 없잖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다 해? 자기가 아무리 저 먹고 싶지만 피자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찰떡도 먹고 어떻게 다안 먹어 배가 한정이 돼 있는데 오늘 피자 먹고 떡볶이 내일 먹어야지. 그리고 고시 공부를 끝내놓고 해외여행을 하든지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그럼 고시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지. 그 고시 공부하다 두달 하다 해외여행 석달 갔다 와서 또 고시 공부 두달 하고 그러려고. 공부만 잘하면 그래도 돼. 근데 그거는 공부, 고시 공부하면서 내 여행 갈 생각을 하거나 연애할 생각을 하는 거는 공부를 억지로 한다는 얘기야. 남자가 와서 연애하자고 해도 내 공부에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연애가 뭐고 싫다 하고 누가 돈을 주고 해외여행 갔다 오라 해도 내가 지금 그거 갈 여유가 어딨노? 난 귀찮다, 막. 안 그러면 꼭 가족이 가자 그러면 책 들고 가 공부를 하면서 하든지. 이런 정도로 집중이 돼야 공부가 되지. 공부를 그렇게 억지로 하면 그거 안 되지. 괴롭지. 그 젊은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나는 그래서 판검사 돼봐야 또는 고시해가지고 변호사 돼봐야 세상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된다고 고생하고 돼봐야 도움이 안 되고 이제 대놓으면 나중에 이럴라고 내가 변호사가 됐나 이런 소리 나와. 자기가 다시 공부에 재미를 붙이든지 그래서 뭐 1년 하든 2년 하든 3년 하든 재미없지. 재밌는 거는 뭐 밤새도록 해도 괜찮잖아. 재미를 붙이든지 안 그러면 재미가 없으면 버리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요. 해외여행이 뭐가 재밌노? 나 따라가면 해외여행 무지해. 아까 저 나오잖아. 나는 2014년도에는 115일 동안 115개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강연을 했어. 115개 도시 가는 게 쉽나? 매일 하나씩 나라를 바꿔가면서 도시를 바꿔가면서 중노동이야. 그래도 아무튼 전 세계 115개 도시를 다 가서 방문하고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해외여행이라는 게 어떤 관점이냐가 중요한 거지. 자기 요점은 이거 아니에요. 그 아까 내가 처음에 딱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초등학생이 컴퓨터 게임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 게임을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좋지만은 미래에 안 좋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컴퓨터 게임을 접고 공부를 하면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좋다. 그런데 지금 힘든다 하는 것까지 이해가 되지만 괴롭다 하면 안 돼.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이 인생이란 건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아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하는 이 시간이 괴로워요, 즐거워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미래에도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래서 현재도 좋고 미래에 유익해야 돼요. 근데 코미디언 같은 거 들어보면 그 시간에는 재밌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 유익한 게 없잖아. 그건 컴퓨터 게임하고 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 설교나 스님 법문은 미래는 그게 유익한지는 몰라도 졸리잖아. 듣는 게 괴롭잖아. 그럼 그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지금도 좋고 미래도 좋아야 되는데 그 지금 좋은 게 내가 하고 싶은 거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다면 지금 내가 재미를 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잘할 때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돈벌이 되는 걸 먼저 했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 젊은 세대가 사는 세상은 뭘 해도 먹고는 살수 있어요, 없어요? 먹고는 살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비교적 좋다 이런 얘기. 자꾸 돈 액수 무슨 지위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자기가 법률 공부하는 게 재밌다 하면 해도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네. 싶은데, 스님께서는 스님이 되시기 위해 뭐 많은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스님은 어떻게 그런 공부에 재미를 붙이셨는지 궁금해서. 나는 스님 되는 거 좋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고 막 과학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학교 때부터 과학실에서 막 화학 물질 넣어가지고 폭탄만 다 터져가지고 불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학교 옆에 절이 있어가 거기 있는 스님이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이런 나한테 굉장히 새로운 궁금한 걸 집어던져서 그게 하나였고, 하나는 네 밖에 있으면 일찍 죽는다, 단명한다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들어왔어. 한마디로 말하면 반강제로 중이 됐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오래 지나고 보니 괜찮네, 이것도 오래 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재밌는 거는 마약하고 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좀 해야 재미가 나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바둑이 재밌는 게 아니고 그걸 배워야 재미가 나고, 처음부터 장기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야 재미가 나고, 처음부터 운전이 재밌는 게 아니라 그걸 배워야 재미가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야 돼. 한번 연습도 안 하고 재밌는 거는 게임이나 그다음에 이런 마약이나 술이나 이런 것만 그런. 그러니까 정신을 약간 흥분시키는 것만 그런 게 있지. 나머지는 다 노는 거 이런 거. 근데 나머지는 다 재미는 일정하게 연습을 하면 다그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공부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재미없으면 안 해야 돼. 지금은 난 뭐, 재밌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싫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묻는 거 이게 막 귀찮고 왜 저런 것만 묻냐, 뭐. 아이고, 왜 나보고 애 키우는 거 묻냐, 나보고 뭐 결혼 생활 묻냐, 나보고 왜 그런 걸 묻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막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 만나가 막 얘기 듣는 게 재미가 있어가 또고 싶고 또고 싶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게 뭐 재밌겠어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네.